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지척이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개성, 바로 그 개성에서 태어나 25년 동안이나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북한이란 나라였고 태어난 곳은 개성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무릉도원 인간의 천국에서 살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정말로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 그런 것과 과연 같구나 이런 걸 정말 절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저희 동창네 집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 동창네 집은요 개성시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자 안에 속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의 아버지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중요 직책 업무를 보시다가 비리 사건과 연류가 돼서 그래도 가문에 좀 빽이 있고 백두산 줄기, 백두의 혈통을 타고난 집구석이라 좀 더 아오지나 뭐 이런 심각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다행히 개성시 인민위원회라는 곳으로 강직을 먹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에도 그래도 그의 외할머니가 둥지를 탄탄하게 틀고 있고 그래서 좀 잘 사는 가문이었어요. 그 집은 그때 당시 2007년도에 띵동하고 배를 누르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제 지금 모니터처럼 보이는 그런 이런 모니터에 엄마가 나와서 아무개야 우리 딸 뭐래 이런 식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제 눈앞에 펼쳐지곤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레벨에 살고 있었죠. 자, 그 친구네 집에 가는데 각종 비디오, 잡지, 심지어 그의 집은 틀면은 그의 아버지가 본다는 채널을 보니까 완전히 남조선 TV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놀랐는데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 대통령 탄핵,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집에서 봤던 TV에서는 이런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 찢어 죽여라 막 앞에 무슨 수식어가 굉장히 아주 비하인드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타도하고 막 이러는지 보도에서 알려주지 않던 그런 것이 상세히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그때 봤어요. 아버지가 간첩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세한 대한민국의 그런 것이 우리 아버지는 보지도 못하게 하던 것이 그의 집에서는 막 줄줄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랐고요. 자, 그걸 봤는데 정말 정말 놀란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북한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저는 그때도 이제 북한에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앞에다가 G자를 붙여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그래가지고 장난 아니게 그걸 놓고 사격 연습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도 막 아주 반대하고 이런 시위를 벌린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는 이것을 영리용해가지고 자, 보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우리 북한이 가서 어서 빨리 미국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아주 감언리설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 대통령이 못하는지 이런 것도 국민들이 해결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잡아떼는구나. 와,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의 정은이 저 3대 세습 저거를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바닥바닥 기어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 참된 힘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무지한다고 나 또 국회의원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와, 굉장히 놀랐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뒷골이다 깨질 뻔했단 말입니다. 이야, 현실이었구나. 자, 두 번째는요,
정말 정말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현실들. 북한에서는요, 무슨 일만 벌어지게 되면 거기 앞에 전투라는 단어를 꼭 넣습니다. 봄에 가면은 봄철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뭐, 그 다음에 또 뭐가지, 무슨 비료 뿌리는 전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기업소에서는 무슨 70일 전투, 50일 전투, 30일. 이 전투가 끊임없이 많은데 웬 놈의 전투. 심지어 남북이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나서 남과 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그 이후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철기를 놓지 않습니까? 봉동부터 이 경기도 파주까지 쫙 오는데 자 이때 완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는요 북한은요 어떤 병력이 병력이라면 좀 거창하죠. 어떤 인력들이 투입이 되냐면요 북한은 전문적으로 국가의 사회적인 건설 현장을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군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7총국, 8총국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군대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왈가불가 좀 너무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도둑질도 마음대로 규율이 좀 살짝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 단위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마음대로가 그래도 좀 많은 것 같고 군대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전문 건설로만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부에서는 총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어떤 북조선 남성분께서 딱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천국이라고 달아놨더니 총국인데 왜 천국이라고 하냐 그것도 모르냐 이 뻥꾸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뻥꾸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는 군인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칠천국을 일명 도로국이라고 하는데 그냥 천국이라고 합니다. 네, 총국산하 조선민국 무력군 총국산하라고 해가지고 총국이라고 칠총국 8총국 이런 병력들이 아예 건설 인력으로 투입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붙겠죠. 바로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건설 현장에 아무런 대가와 보수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그곳에 몸바쳐 일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춘 인력들이 막 투입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역시나 난리가 났죠. 으쌰 으쌰 막아주고 응? 거기서 무슨 민중애기 적기가라는 노래가 왜 흘러나오냐고요. 자 아무튼 그 수많은 인력들이 다 같이 싹 다 싸그리 달라붙었답니다. 왜 달라붙냐면요. 남조선보다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스포츠도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분석을 아주 예민하게 해버리는 북한이 아닙니까? 건설 역시 당연히 질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 열심히 시공을 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남조선에서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겨다 보니까 어머!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는 막 아주 TV에서도 나왔는데 남한은 역시나 이제 좀 못 사는 나라고. 왜? 그때 당시에도요. 북한의 교과서 내용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심지어 북한의 언론들도 계속 말하기를 남조선은 미제에게 강점당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로서 일부 권력, 기득권 세력들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안의 개들은 정말 사람보다도 더 호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요, 아, 저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딱 TV를 봤는데 완전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울긋불긋한 자본주의 밤거리라던가 정말 간판이 빼곡히 붙은 정말 명동의 거리, 영등포 거리 막 이런 거 북한에서도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 왜냐면 북한의 언론뿐만 아니라 DVD로 나오고 있는 심지어 USB로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드라마 멋있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이 말해주고 있듯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걸 거짓말이라고 저에게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새것에 민감하고 새것을 잘 받아들이는 청춘이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10대다 보니까 막 그런데 너무 민감했어요. 저는 솔직히 2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북한보다 남한이 아주 고급적으로 톡톡톡톡 갖다 놓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엎는 예상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언론 쪽으로도 많이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고 북한이 정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철길에 달라붙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론에는 남조선이 이겨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도 열정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걸도 봤어요.
저희가 나와가지고 판문점 깃발대 밑에 딱 나오게 되면, 우리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통일각이라고, 이제 판문각이라고 마주 보이는 그 이제 북한 측 초소가 있잖아요. 그 옆에 마을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인공기와 태극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깃발대가 보일 겁니다. 바로 그 깃발대 내려부터 보이는 곳을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리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광리, 월정리 이 순서대로 딱 됐어요. 자, 그런데 판문점리로 딱 내려가서 보니까 모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 쪽을 보니까 갈지도 않았어요, 진짜, 밭을. 우리는 이제 뭐 성균관대, 뭐 사범대, 뭐 의전, 경전회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못판, 아침부터 신새벽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못뜨기라고. 저는 이제 손톱이 엄청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하게 되면 발랑발랑 아주 제껴지는 거예요, 손톱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피가 철철 납니다. 근데도 지면 안 돼요. 장갑을 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요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돈이 있어야 또 사서 쓰질 않습니까? 응? 우리 아버지 엄마 한 푼이라도 벌어서 저 대학 뒷바라지 하려고 그렇게 아글타글 애쓰는데, 어떻게 제가 또 그걸 가지고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장갑을 끼고 가지고 피 조금 남으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가지면 난리가 나지요. 어디다가 대고. 정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랬는데, 한국은 아유 사람 하나 없네. 그때까지 저는요 그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방식 그대로 국영이다 보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토지 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한국은 벌써 새파랗게 기계가 한번 휙 지나가니까 다 해버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접하고 보니까 저거 우리 보여주기 또 보여주기.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걸 다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건설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그냥 이렇게 팍 들어다가 팍 놓고, 야, 이렇게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개성공단을 또 이제 건설할 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건설,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급의 기술, 인력, 경제 이런 것들이 쫙 모여져가지고 북한에 요만한 땅덩어리 내주고 인력들을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정말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북한은 물론 국가가 그렇게 이익을 챙겼고요. 자, 이러고 저러고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창조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 더 기똥차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똥막힌데, 와, 선거제도 있잖아요. 한국의 선거제도는 이렇게 한다. 아니, 대통령이 맨날 바뀐대요, 맨날. 오, 이거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놀랐다고요? 근데 걔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머, 쟤네 아버지 진짜 간첩이네. 왜냐면 북한에서도 우리 모두 나이 어려 총은 잡지 않았어도 경각성의 무기로 수상한 자 잡았네요.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특별히 전향지역의 학생들 속에서는요, 이 간첩을 잡는 거다 임무를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 쟤네 같이. 왜냐면 그 찬양, 어찌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딱그 김부자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머, 그게 아니고 막 거기,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쟤네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도, 야, 남조선은 근데 어째서 저, 응?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응? 수령복, 장군복 이렇게 대대손손 안 올까 이랬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이 그것이 너무도 놀라웠었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요 선거제도가 이해가 됐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력은 그래도 아주 풍부하단 말입니다 제가. 자, 북한은 근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처럼 능력이 있어야지, 노력이 있어야지, 응? 모든 것이 다 빼어놔야지 올라서는 그 1등의 자리를. 나는 정말 세상 밖에 탁 삐져나와서 보니까, 어? 우리 어버이 수령님의 손자고, 응? 세상에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아들이고, 이야, 요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과 기적은 왜 그놈의 가문에서만 일어나는지. 아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나와서 딱 보니까, 응? 정말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를 타성하고, 타성하신 백절불굴의 강철의 령장의 손자가 바로, 응? 나인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딴 것이 아주 그냥 필요 없은 거죠. 명불허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 국민들 누구에게나 다 차려지는 이런 공평한 그런 권리가 아니라. 그리고 참 놀라죠. 여러분,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권리, 내가 챙겨야 될 권리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워. 북한은 의무가 제일 많아요, 의무가. 의무가 한 10가지가 되면 권리가 한 2가지, 3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의무가,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조선소년단의 의무와 권리,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의무와 권리, 응? 조선노동당의 의무와 권리, 당원의 의무와 권리, 이렇게 당 규약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규약, 이런 거 서약들의 의무와 권리지, 여기처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야, 이 권리가 많고, 이렇게 많고, 또한, 권리가 첫 번이고, 이거를 처음 봐가지고요. 아, 국민들은 누구나 국민의 권리가 있다. 아, 북한에는 인민의 권리. 아, 이게 있었나 모르겠다, 나는 정말. 북한에서 이랬다 정말 큰일 났죠. 근데 선거제도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고, 아, 심지어 그거에 북한은 또 이제 태클을 거는데, 이렇기 때문에 남조선과는 협상을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4년 정도 임기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놈이 바뀌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항상 훅훅 치고 들어오는. 자, 이렇게 북한에서는 제가 막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황홀했던 대한민국의 그런 삶들을 제가 지금 와서 느끼면서 보니까, 아, 이런 삶이 맞았구나. 아, 정말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고 있고, 아, 내가 북한에서 살았으면 이런 삶도 모르고, 저 이러한 삶들을 항상 1년 12달, 아니 일생 동안 땅속에 그냥 파묻힐 때까지도 모르고 살아야만 했겠죠. 이 얼마나 비극이고 불우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남조선으로 날래 도망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축복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아겼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